이제 1750년 산업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로다가는 한 10배 정도 인구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1950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그 이후에는 한 3배 정도가 그렇게 늘었어요. 그다음에 GDP 같은 경우는 1950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10배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비료 사용량이라든가 뭐 물 사용량, 교통량, 통신량 뭐 이러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이게 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만큼 더 지구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뺐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 먼지를 내뿜어야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거대한 가속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이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으로 성장하는 만큼 지구도 그만큼 빠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를 하고 성층권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고 지상 기온이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 새우의 양식량이 확 늘어났어요. 뜬금없이 새우의 양식량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새우라고 하는 게 먹거리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아니었죠. 자, 그런데 요즘 보면 뭐 피자 한 판 시키면 새우가 막 뺑 둘러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새우가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그거는 이 아열대 지방을 가게 되면 해안에 이 맹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거기를 갖다 그냥 싹 다 베어내고 걷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우 생산의 양식량이 저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열대 생태계가 저만큼 빠르게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연안의 질소의 양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하고, 생물 다양성이 이제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경작지 면적이 1950년도에 비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한 10% 조금 늘어났어요. 많이 안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1950년도에는 25억 명이 살고 지금 78억이니까 3배 이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1950년도에는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 정도다라고 봐요.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녹색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서 1950년도보다 지금 현재 4배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종자 개량됐고 농약도 쳤고 이제 비료도 갖다 많이 벗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질소, 인이라고 한 이 비료를 갖다가 이제 때려 벗는데 농작물이 이거를 100% 흡수를 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절반도 흡수를 못합니다. 비가 와서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돼요. 오늘날 이 대형 농업을 하는 이러한 지역의 모든 물 생태계에는 질소와 인이 과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가 생겨버리고 바다에는 적조가 생기는 지구 파괴를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